자, 오늘 실전대 3일째입니다. 현재 720달러 수익 중이고 하락 쪽에 배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는 상승 중이나 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늦게 지금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배팅 하고요.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상승 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중에 양호한 흐름 보였던 선물, 다우 선물은 0.77%로 양호한 편이고요. 나스닥도 뭐 0.71% 상승 중이니까 양호하긴 합니다만 장중에 1%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봉도 보시면 일단 급락이 위해 급반등 나왔으나 이게 좀 저점이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치고 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정권에서 조금 수익 취하고 다음에 맞춰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38.46 여기를 지키느냐, 그리고 38.80 여기를 넘어가느냐, 박스권이다. 20일이 일단 무너졌어요. 크게 음봉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자, 20일 못 넘어가고 비실비실 되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일종의 페이크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치고 가는 듯, 전고점 돌파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리거든요. 강한 상승 추세에 무너지고 있다. 밑으로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일단 챙기면서 갑니다. 자, 1000달러 수익에다가 현재 1000달러 더 추가 수익 지금 진행 중이에요. 누적 수익은 11,000달러 수익입니다. 현재 6연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순위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비중 확 줄이면서 청산 챙겨가면서 비중 줄였기 때문에 이제 4계약 남았어. 이건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처집니다. 처져요. 주문 접수 완료. 자, 2,100달러 수익. 자, 주식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들, 강하게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놓으면 뭐다고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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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말한 대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저의 기법대로 여러분들 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소종의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반등한 구간이니까 여기 잘 안 밀리죠. 60일도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 좀 무너졌습니다만 한 번에 훅 무너질지 아니면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다 무너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0일 권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반등해도 강하게 반등을 할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세게 밀렸기 때문에. 자,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매수 들어갑니다. 처음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 중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한번 받고 나면 눌림목에서 들어가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하락하는 부분은 매도로 일단 수익 취했고요. 2300달러 수익이고요. 여기서 반등 구간입니다. 여기 반등했던 지지 구간이니까 60일 지지 구간이니까 일단 매수 들어갑니다. 자, 밑으로 좀 쳐져도 지지권 좀 있어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정정 확인. 자, 상당한 공방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키려는 세력과 그죠? 밑으로 밀려는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위로 올라가는 쪽이 더 강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상승 추세 중에 조정권, 단기 박스권이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져도 무너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무너지면 더 처집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주문 접수 완료.
자, 여기 20일권 일단 돌파할 수도 있고 저항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중 많으니까 줄여갑니다. 챙기면서 가요. 흙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다 토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챙기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주식에 상당히 매매할 때 좋은 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챙기는 게 여러분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이지 못 챙기면 소용없어요. 챙겼는데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와우,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 먹고 올라갈 때 먹고 예야 2600달러 수익입니다. 자, 950달러 더 수익이니까 오늘도 3500달러 이상 수익 지금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그죠? 한 4000달러 인근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하루에. 시간 오래 끌지도 않아요. 와우, 죽이네. 자, 장대 양봉의 거래량 선이 뭐다? 좋다 나쁘다? 좋은거죠. 좀 더 끌고 갑니다. 38.80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충분히 또 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와우, 포인트들을 보시면 그죠? 평소에 이야기하던 포인트하고 다르게 하나요? 아니죠? 주문 접수 완료.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실천하면 돼. 실천 이렇게 세게 막 밀리기도 한다고. 이렇게 그럼 가만 보고 있으면 다 토해내요. 자, 옆에 다우존스의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연동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저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전고점 뚫겠는데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자, 이제 전고점 구간인 38.8880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가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볼린저 밴드도 틀어 막혀 있고요.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끊어버립니다. 3,800달러 수익입니다. 자, 누적 수익 14,900달러입니다.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 순위는 언제 바뀌는가 몰라.
와우. 방금 바뀌는데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얘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목표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달성됐어요. 좀 전에 봤다시피 현재 뭐 1위 승점제하고 수익률 두 가지 지금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승점 55점으로 현재 1위, 아까 4위였는데 그죠? 청산 수익도 늘리면서 1위로 일단 올라섰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야, 치고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섣부르게 하락으로 배팅하면 안 돼요. 그죠? 눌려주면 상승으로 계속 배팅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 매매는 여기 구간에서 하락으로 먹어내고 여기서 다시 배팅해서 하락으로 먹어내고
여기서 반등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겠다라는 전략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기만 보면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은 뭐 매수, 상단은 뭐 매도, 박스권 매매 중에 전고점 돌파하면 이제 더 가겠소거든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담해야지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좀 기다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루즈하면 좀 그러니까요. 방송 한번 끊습니다. 자, 그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대회 3일째 계속 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현황 보시면 6연승이고요. 14,900달러 수익이고 오늘도 3,832달러 수익,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익률 대회에서 1위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일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연휴 이후에 걱정도 좀 했던 부분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선물 현재 양호한 편이니까 추가로 상승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미리 미국이 올라갈 걸 어느 정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1%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선반영됐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닥터케이 내일 아침 8시 50분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